권비는 권집종의 딸로 1408년에 1차 선발로 태감 황엄을 따라서 명나라로 시집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에서 명나라로 시집간 여인들 중에서 명사의 후비 열전에 유일하게 이름이 실린 여인입니다. 열전 내용에 의하면 권비가 순수했으며 미색이 가장 뛰어났고 퉁소를 잘 불어서 영락제가 권비를 사랑했다고 전합니다. 결국 권비의 퉁소 실력이 영락제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결국 권씨는 다른 여인들보다 높은 직책에 봉해집니다. 참고로 영락제는 명나라를 가장 강력한 정성기로 만든 인물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립하고 경제를 번성시킨 황제입니다. 그는 조선의 여자들을 매우 좋아하여 즉위 후 조선에 조서를 보내어 공녀를 보내라고 번번이 재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영락제의 우상이 다름 아닌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었던 까닭에 그는 원나라의 황제들이 고려로부터 공녀들을 받았던 것처럼 조선으로부터 숱하게 공녀를 받으려 했습니다. 또 영락제는 고려인이었다고 알려진 죽은 모친을 그리워하여 그 그림자를 쫓아 조선인 미녀를 얻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408년 한양에 도착한 명나라 사신 황엄은 조선국에 가서 이쁜 처자가 있으면 몇 명을 간택해오라는 영락제의 명을 태종에게 전합니다. 이웃나라이자 신생국이었던 조선의 태종은 영락제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진원녀들을 명나라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바로 그날 처녀 간택을 담당하게 될 임시기구를 설치했고 전국에서 13세 이상 25세 이하의 양가집 처녀를 대상으로 두 달여의 탐문과 평가 끝에 30여 명의 처녀들을 뽑아 한양으로 올립니다. 의정부에서는 일단 이들 중 명나라에 보낼 처녀 7명을 선발하였고 그해 10월 경복궁에서 태종과 황엄이 최종적으로 5명을 간택합니다. 황엄의 평가에 따라 선발된 5명의 여성은 공조판서를 지낸 권집종의 딸, 판서를 지낸 임첨년의 딸, 영주지사를 지낸 이문명의 딸, 사직 여기진의 딸, 수원기관 최득비의 딸이었습니다. 이날 태종은 간택을 끝낸 후 집무실로 돌아와 승정원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2등을 한 임씨는 관음보살의 상과 같아서 애교가 없고 여씨는 입술이 넓고 이마가 좁으니 그게 무슨 인물이냐며 황엄의 안목을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종도 1등을 한 권집중의 딸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으니 그녀가 바로 훗날 영락제의 사랑을 독차지한 권비였습니다. 그녀들이 떠나던 날 그 부모 친척의 울음소리가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다고 실록은 적고 있었으니 이때 당시 권집중의 딸은 18세, 임천년의 딸은 17세, 이문명의 딸 17세, 여기진의 딸 16세, 최득비의 딸 14세였습니다. 명나라로 간 진원녀 일행은 이듬해인 1409년 2월 북경으로 거동한 영락제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락제는 그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뛰어난 아름다움과 뛰어난 옥소 소리에 매혹되었다고 전합니다. 감미로운 피리 소리에 취한 영락제는 바로 권비를 현인비로 봉하며 여러 비빈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혔고 당시 후궁을 다스리던 서황후가 이미 죽었으므로 영락제는 권비로 하여금 후궁의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과감하고 강인하고 남성미가 넘치던 영락제는 이 유순하고 온화하며 예쁜 조선 여인을 더할 수 없이 아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다른 여인들도 각각 임씨는 순비, 이씨는 소희, 여씨는 처벼, 최씨는 미인에 책봉되었지만 영락제는 후궁 여인들 중 권비를 가장 총애하여 모든 곳을 함께 다녔으며 심지어 자신이 원정을 나갈 때도 그녀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권비 또한 고려 말 원나라 황후가 되었던 공녀 출신 기왕후와 달리 현명한 처신으로 크게 신망을 얻게 됩니다. 권비에 대한 영락제의 총애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미쳤으니 권씨의 오빠 권영규는
삼품벼슬인 광록시경에 임명되었고 그녀의 오빠라는 이유로 극진하게 대접을 받아 남경을 찾을 때 험한 바닷길이 아니라 육로로 오라며 특별 조치까지 해줍니다. 태종 10년에는 권비의 일족인 유정연이 북경에 도착할 때는 영락제가 황엄을 시켜 권비의 명을 전하게 했으며 별도로 비당과 돈, 안장이 있는 말을 하사해주는 특혜를 받기도 합니다. 1410년 영락 8년 10월 권비는 영락제를 따라 몽골 정벌에도 함께하여 승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권비가 돌연 중병을 얻어 죽어버렸으니 이때 권비의 나이 20세였고 현인비에 봉해진 지 불과 2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총애하던 권비의 갑작스런 죽음은 영락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게 슬퍼하였습니다. 영락제는 손수 제사를 지내고 공원이란 시호를 내리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산동 봉원에 묻어주고 현지 지방 관하에 분묘를 지키도록 명을 내립니다. 한 번은 권비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영락제는 비통하게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권비의 사망 소식을 접한 조선의 태종은 권비의 숙부였던 판정논시사 권집지를 북경으로 급하게 파견하였고 그를 진양사로 삼아서 제문을 보냈고 백저포, 흑마포를 각각 50필씩을 내려 제수비용으로 쓰게 합니다. 그런데 권비의 죽음은 4년 후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니 그녀가 병사한 것이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락제는 권비를 독살한 범인이 권비와 함께 공녀로 왔던 조선 여자인 여씨라는 제보를 받고 그녀를 추국합니다. 그래서 여씨는 불에 달군 새로 몸을 지지는 형벌인 낙형을 받아 1개월 만에 죽게 되었고 이와 관련 있는 궁인과 환관 수백 명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조선에 알려져 모국의 수치라는 명목으로 여씨 가족들이 큰 화를 입으며 관비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권비 독살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종 6년이 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몽골 친정 중이던 영락제가 사망하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양에 사신을 보냈으니 당시 명나라 사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나라 상인의 딸 여씨가 자금성에 들어와 조선의 여씨와 같은 성씨라며 친하게 지내려고 친밀감을 보였으나 조선의 여씨가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다. 명나라 상인의 딸 여씨는 악감정을 품었다. 권비가 죽자 상인의 딸 여씨는 조선의 여씨가 독약을 타서 살해했다고 무고했다. 영락제는 분노해 조선 여씨와 궁인, 환관 수백여 명을 살해했다. 그 후 상인의 딸 여씨는 궁인 어씨와 함께 환관과 감통했다. 황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씨와 어씨를 총애한 심정에서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간통 사건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두 여인은 목을 메어 죽었다. 영락제는 대노했다. 권비 독살 사건도 상인의 딸 여씨의 무고에서 연유했다고 보고 그녀의 시녀들을 국문했다. 시녀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아 시역을 꾸몄다고 억지로 자백했다. 이 일에 연좌된 자가 무려 2,800여 명에 달했다. 영락제가 친히 나서 무고한 자들을 죽였다. 이 사건을 종합해서 보자면 훗날 명나라 상인의 딸 여씨가 궁인 어씨와 함께 환관과 간통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를 입을까 두려워 목을 메었고 영락제는 이를 빌미로 친히 상인의 딸 여씨의 시비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궁녀들로부터 상인의 딸 출신 여씨가 악감정을 품고 있던 조선의 여인 여씨에게 권비 독살 누명을 씌웠다는 것과 황제를 모살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게 됩니다. 더불어 당시 조선으로 와서 황제의 후궁을 뽑아갔던 환관 황엄까지 가담한 것으로 들통나게 됩니다. 영락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친히 궁녀들에게 혹형을 가하게 되었으니 그 중에 이에 연관되어 주살당할 궁녀가 거의 2,8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영락제는 매번 친히 혹형을 가하였으며 어떤 궁녀는 그 자리에서 영락제를 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나이가 들어 양기가 쇠하였는데 궁녀가 환관과 잘 지내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인가. 이에 분노한 영락제는 화공으로 하여금 환관과 궁녀가 서로 끌어안은 모습을 그리게 하여 궁녀들에게 모욕을 가하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중의 궁녀들이 참살당할 때 궁전에 벼락이 내려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중의 사람들은 매우 기뻐 영락제가 하늘을 무서워하여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락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악독하고 잔인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권비와 함께 조선을 떠나 궁녀로 왔던 4명의 여인들 중 3명의 여인은 이때의 사건에 연루되어 모두 죽게 됩니다. 여씨는 앞서 언급한 바 무고를 당하여 한 달여에 걸친 낙형을 당한 끝에 숨을 거두었고 이어 임첨년의 딸도 불려가 목을 매 자살했고 이문명의 딸은 모진 고문 끝에 차명을 당하게 되었으니 결국 최득비의 딸을 제외한 4명의 진학녀들은 모두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중국인 궁녀 어씨와 여씨가 황엄과 손잡고 벌인 무고 사건이라 하여 어여의 난이라고 부르며 명촉이 가장 참혹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